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1월 국내 생산자 물가 지수가 상승 전환했습니다.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달 생산자 물가 지수는 114.24로 전월보다 0.9% 상승했습니다. 특히 전력과 가스 수도 폐기물의 경우 LNG 가격 상승과 매립지 폐기물 반입 수수료 인상 등으로 전월 대비 2.4% 상승했습니다. 이는 지난해 6월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6개월째 오르면서 2009년 7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.